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뉴스 네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변동성이 꽤 컸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뉴스도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첫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측에서는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낙관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팬데믹이 끝나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파우치 소장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정점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면서 앞으로는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WHO의 사무총장의 발언도 있었는데요.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감염이 곧 잠잠해질 것이다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변종 가능성은 여전히 있고 오미크론이 마지막 변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간밤 증시가 크게 빠지면서 가장 먼저 패닉셀이 나왔던 업종은 바로 밈 주식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증시가 하락할 때는 어떤 종목들이 올랐냐보다는 어떤 종목들이 하락폭을 더 키웠냐를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밈 주식의 경우에는 이렇게 증시가 상승으로 반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6에서 7%의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먼저 게임스톱의 경우에는 7% 넘는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이 게임스톱은 간밤 증시에서 2월 이후로 이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9주 연속 내림세를 보이면서 1월 한 달간 35%가 넘게 빠진 상황입니다.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최근 뉴욕 증시에서 다른 게임주들의 주가는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특히나 게임스톱의 경우에는 하락폭을 더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AMC 그리고 배드베스앤비욘드 모두 다 평균적으로 6%의 하락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뉴스입니다. 테슬라가 밤중에 간밤 증시에서 장중한 때에는 $850 선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1% 하락폭까지 만회를 한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차량 인도량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한 바 있지만은 현재는 50일과 100일 이평선을 이탈했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200일뿐만이 아니라 300일 이평 선까지 하회하게 된다면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번 주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에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이에 따라서 압력이 완화될 수도 있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입니다. 모더나와 넷플릭스가 이번 해 들어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S&P 500에 소속이 된 대부분의 종목들은 10%의 손실을 기록 중이지만요. 넷플릭스와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주가가 30%가 넘게 빠진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넷플릭스, 현재 모더나가 바이오계 테슬라다라면서 굉장히 과대평가됐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넷플릭스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현재 코로나19 수혜주들이 대부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 4가지 짚고 왔습니다.